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과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이현종 철원군수의 공약 이행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2014년 철원군수 선거 당시 이현종 군수는 45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군수는 45개 중 25개를 완료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1,740헥타르를 해제했고 노인복지사업으로 6,500여 명 지원, 화강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이 군수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4대 걱정거리 해소에 집중했다며 군청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에게 대해서 무료로 대상 포진을 뭐 좀 하게 한다든가, 또 외지에 좀 좋은 곳에 돌봄 여행을 보내신다든가.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약속은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가 안 돼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 고등학생 무상급식은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만 했을 뿐 정작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좀 건립하고 싶은데 그것이 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로 충당하게 좀 벅차서 그것이 좀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철원 유치는 남북관계와 박근혜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입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공약 중에 연차 사업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면서 큰 특색이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1년. 이현종 철원군수는 남은 기간 철원의 진출입도로 확포장과 위험구간 개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